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규석 시민 기자입니다.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를 지향하는 서구청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서구 SNS 서포터즈인 서구 프렌즈들이 지난 1년간 해온 활약상을 볼수 있습니다. 수시로 청산의 방역을 하고 있는 청사에 코로나19 점검 후 들어서면 서구 마스코트인 혜원이가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혜원이는 회오라기를 형상화했습니다. 서구 SNS 서포터즈들의 우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서 몰랐던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전시물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곳 중에는 양동시장과 같은 시장도 있고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광주독립운동 기념탑도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개방되지 않은 풍화모스 장미호는 철책이 쳐진 밖에서만 볼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아름다운 장미를 가까이서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 당산나무에 관한 소식과 유명해진 청춘팔산마을에 관한 내용 등 여러 계절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서구 이곳저곳을 볼수 있습니다. 서구 프렌즈 전시물 옆에는 서구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과 지원 사업들도 전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서구민들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구민은 물론 서구를 찾는 전국 모든 시민들에게 서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구 SNS 서포터즈들이 2021년에도 열심히 활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서구청 전시회에서 CNBC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